레디 그리고 SSD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? 고장났네. 지금 일단 메모리 보시면은 이게 끝까지 삽입이 안 됐어요. 여기 떠 있죠. 이쪽으로 옆으로 보시면 떠 있죠. 요것도 살짝 떠 있었는데 제가 눌러가 내려간 거예요. 그거는 떠 있었죠. 이렇게 꺼졌다가 예, 이렇게 또 다시 꺼졌다가 켜지는 거죠. 켜지고 이런 자꾸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다시 해볼게요. 램 위치는 저도 바꿔봤었는데, 요 사는 거에 메모리 꽂으면 안 나오잖아요. 예. 예, 그러면은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. 메모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슬롯에도 꽂아봤다고 했죠. 근데 보니까 제가 뭐 잘못 꽂아서 안된 것도 있을 것 같네요. 일단 메모리는 문제 없고요. 예. 그러면은 슬롯이 아니면 꽂은 게 잘못돼서. 슬롯이 죽었네요. 화면이 안 나온다.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두 개가 바이오 업데이트하고 메모리 두개 장착하는 거 상관없죠? 이 컴퓨터가 뭔데요, 사양이? 이거 컴퓨터 언제 사신 거예요? 어제 맞췄어요. 어제 새 걸로 맞추셨다고요? 네, 잠깐만 버튼이 옆으로 따로 조금 가지고 친구 집에서 한 건데. 새거 같지 마. B150M이잖아요. 중고 이 40건에. 예. i7 6700. 이게 지금 현재 그럼 뭐가 문제예요? 메모리 두개 꽂으면은 부팅이 안 돼요. 이게 자꾸 반복으로 바탕화면까지 안 나오고 계속 무한으로 계속. 이거 아까 뿌렸었네? 안 뿌렸어요. 이렇게 닦아주세요. 램을 인식 못하네. 일단 B150이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가장 최근 게 V10이 2018년 3월 9일까지 나왔네. 이게 아까 2017년 돼 있었으니까. SSD고 파티션 1번. 아, 이거구나. 깜짝 놀랐네. 대체로 이제 가만히 놔두십시다. 건드리면 안 되니까. 이래도 안 되면 나도 답이 없는 거고. 나왔다. 아따, 됐다. 그러면은 이거를 1번, 3번, 2번, 4번으로만 쓰라고 한건 그건 이제 무슨 의미인가요? 듀얼 때문에 그런 거고,
그 듀얼이 아닐 때는 어차피 하나로 써야 되는데, 어차피 램 8기가 쓰는 것보다는 16기가 쓰는 게, 뭐, 듀얼이 안 되더라도 더 빠른 거니까, 무조건. 지금 현재 램은 16기가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. 예. 일단 16기가까지는 됐으니까, 램은 억지로라도 써먹을 수는 있겠네. 일단,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하나는 됐으니까. 이 상태로 써봐야죠. 아, 그 윈도우즈 뜨나봐요. 그리고 SSD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? 고정을 마땅히 할 수가 없어서. 내가 해줄게. 고장이 이렇게 될 텐데? 고장이 돼. 이쪽 옆에. 여기 되잖아. 여기. SSD는 뭐 공중에 내달아놔도 뭐 상관은 없거든요? 네. 근데 보기가 안 좋잖아요. 네. 기껏 다 조립해놨는데 저렇게 해놓으면. 안 잡혔네. 가서 이제 드라이버랑 잘 엎어가지고 하면 될까요? 뭐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. 안 켜진다고요? 이게 파워가 네. 이게 돌다 말다 돌다 말다 그래가지고. 아 돌다 말다 돌다 말다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팬이 돌다 말다. 아이고 얘는 또 왜 이래? 가이드가 어디로 날라가 도망가 버렸네.
피디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.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. 눌리봐. 야,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. 알았어? 응? 아주 피곤해. 잘라 그냥.